강사는 증시 박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박두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아주 큰일이 벌어졌죠. 드디어 장중에만 살짝살짝 있었던 일인 유로와 달러의 패러티, 1대1 패러티가 깨지면서 유로가 달러 대비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갔습니다. 이 1300원 중반대가 엄청 힘들어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옛날부터 유로하고는 1300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달러가 유로만큼 강해진 겁니다. 유로만큼 강해지니까 똑같이 1300원이 된 거예요. 옛날에 뭐 1100원, 1200, 뭐 1150원 막 이러다가, 핵심은 그거죠. 원화 약세가 핵심은 아니고요. 전 세계 증시 금융시장에서 원화 약세가 핵심은 아니고, 유로화 약세는 분명히 핵심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한마디로 혼돈이지만 우리는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게 아닐까? 네. 혼돈스럽습니다. 지금 뭐 금리는 튀어서 채권 가격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큰 폭이 하락을 했고, 기술주들은 거의 이런 정도의 느낌은 거의 폭락 느낌? 느낌 나고요. 그런 느낌. 물론 한 급락 정도 수준을 표현하는 게 맞겠죠. 모든 가격들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혼돈스럽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지금 가두리에 갇혔다 라고 보면 되겠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성이 지구를 뺑뺑 돌듯이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성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듯이, 연준은 제갈길을 가고 있는데 시장의 해석이 오른쪽 끝으로 갔다 왼쪽 끝으로 갔다, 지난번이 오른쪽 끝이었다면 지금은 왼쪽 끝으로 온 이런 흐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으시거나 이런 것보다도 어느 정도 빠지다가 되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VIX부터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VIX 보면 현재 상황들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VIX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위쪽으로 변동성은 잘 반영을 안 하지만 아래쪽으로 변동성은 상당히 크게 반영을 합니다. 지난번 6월 달에 저게 이제 35 정도 갔죠. 그러면서 야 이거 너무 심해, 너무 심한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30몇은 이거 나중에 길게 보시면은 2008년도 리먼 서태 때가 40몇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30몇 가면 이게 무슨 뭐 100년에 한 번은 공황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심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너무 안정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20 밑으로 떨어져서 제가 계속 야 이거 19야? 근데 만약에 17 미만이면 진짜 위험하고 15 미만이면 진짜 위험해. 12 근처를 향해 가면은 다 팔아야 돼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12 근처를 향해 가는 거는 작년 11월 달 정도 수준에 가끔 있었던 일이에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안정적이고 계속 우상향을 완만하게 하는 무슨 골디락스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그런데 보통은 한 17 미만이나 15 미만도 꽤 위험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정되게 잘 가고 있다라는 흐름인데,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니까 이번에는 12, 13, 14 뭐 여기까지 떨어지긴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어쨌든 19 미만, 17 미만이면 되게 조심해야 하는데 이번에 19에서 튀었습니다. 그래서 탁 튀면서 오늘 하루만으로는 한 15% 정도 올라서 23.8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러나 또다시 30으로 가는 그런 정도라고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거 보시면, 길게 보시면, 자, 왼쪽 제일 중앙에 가장 피뢰침이 세게 꼽혀 있는 데가 리먼 브러스 사태였고요. 자, 오른쪽 끝에가 작년 연말 이후 쫙 떨어지면서 올해 중순 근처 왔을 때 아주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거 너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리먼이 아니다, 이번은. 근데 그만큼 공포감에 질렸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50% 가까운 나스닥이 많이 올랐던 건 그만큼 시장이 공포에 많이 질렸기 때문에 반등이 이루어졌고, 이제 반등은 할 만큼 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시장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이제 유로 패러티가 깨진 건데, 1대1. 채권 약세, 주식 약세, 모든 자산들이 약세가 되었는데, 유로 패러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스 가격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스 가격을 유럽 가스 가격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 1년짜리 차트로 가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미국 가스인데,
원래 네덜란드를 봐야 되는데 그건 훨씬 더 올랐어요. 얘도 미쳤죠. 지금 1년 중에 고점을 뚫으면서 막 가고 있어요. 얘도 근데 저 왼쪽 밑에 보시면 4달러야, 4달러. 아, 4달러가 지금 9달러 두 배 반이 올랐습니다. 10달러 가까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가 올랐냐면 노르트 스트림 1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달 말부터 3일간 중단할 것이다 라는 얘기 밝혀지면서 19%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시범물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294유로예요. 지난 주말에 역대 고점 뭐 이러면서 250몇 유로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또 엄청나게 오르죠. 그리고 천연가스는 5주 연속 지금 가스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유럽은? 와, 인플레이션 이거 장난 아니겠는걸? 하면서 영국도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였고, 어제 우리 한국 마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36%가 나왔어요. 와, 미쳤지 않습니까? 예, 이 왜 그렇습니까? 가스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 유럽 살아나겠어? 근데 이 상황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뭄이 미쳤어요. 가뭄이 막 40도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가뭄 피해가 현재 추세가 조금 더 진행되면 500년 만에 최악이랍니다. 500년 만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오면은 살아남는 저기 그 곡물들이 있겠습니까? 살아남는 곡물들이 없죠. 그러면 곡물 관련 인플레이션? 상당하죠. 야, 포도주 값도 엄청 오르겠다. 이 정도면 포도주 다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포도들도? 다 말라 죽으면은 올해 빈티지는 없는 거네, 포도가. 그러면은, 야, 한 해가 없어지면, 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곡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CPI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CT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1분기에는 18%까지 CPI가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어떻게 됐다? 네. 패러티가 1대1 깨졌다. 그러면서 지금 유로화가 얼마가 됐느냐. 0.9944입니다. 장중에 0.9924였고요. 달러 지수는 108.96이었고, 유로가 이제 1이 깨져서 0.9944고, 유로 원으로 따지면 원화는 뭐 어제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 사실 유로화가 엄청나게 약세거든요. 달러 대비 거의 1% 가까이 약세인데, 원화는 더 약세였다. 어제도 약세였는데, 어제 1335원이었는데, 지금은 1343원. 로 더 약세입니다. 유로 원도 1336원 21전으로 어제보다도 한 3원 정도 약세고요. N1도 976원에서 100엔당 977.23으로 또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고요. 달러 N은 어제 136.86에서 137.50 이것도 거의 한 1엔 가까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위안화도 약세입니다. 6.833에서 6.868로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이거는 일단 가장 큰 거는 유럽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긴 하지만 달러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럼 자 또 달러 초강세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자 금리가 왜 이러느냐? 지난 한 주간 저희 증시각도의 TV를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건데 제임스 블러드, 메리 데일리, 닐 카스카리, 그리고 에스터 조지조차도 상당히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동의하고 있어요. 에스터 조지만이 금리 올리는 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제어하는 거는 이견이 없다. 단 인상 속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제임스 블러드, 메리 데일리, 닐 카스카리는 75p 인상해도 오케이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갔나? 야 이번에도 그러면 연준의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할 때 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우리 전력을 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다니까요. 앞으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라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그 뭔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면 여기서 유추해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잡기까지 우린 제약적 상황들로 우리는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야 9월 달에 75p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시장은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50BP만 할 걸로 생각하고 좀 편하게 시장을 올렸던 시장이 이제 75BP 가능성을 잭슨홀 연설 직전에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채권 시장이 약세가 나타났고 주식 시장이 약세가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원래 약세였는데 원자재 가격은 사우디에서 감산하겠다는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상승 반전했습니다. 장중에 86까지 떨어졌거든요. 배럴당 86달러까지 떨어졌는데 90.59로 얘만 좀 올라서 WTI 10월 선물이 올라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압둘 아지즈 빈살만 장관, 여기 웬만하면 다 빈살만이 김씨인가? 자, 최근 원유 선물 가격이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좋지 않은 변동성이 시장을 교란하고 원유 가격 안정성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돼. 우리 생각에는 원유 가격이 더 올라야 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감산을 하겠다라는 톤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자 금값은 또다시 떨어지면서 1749달러까지 온스당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반도체 기업은 거의 뭐 급급락 정도, 폭락은 아니지만 급급락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이건 핀비즈닷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들이 모두 2%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모두 2%대의 하락을 보여줬고 이제 엔비디아는 작아져서 빅테크라고 얘기할 견주기가 좀 어려운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아주 다 많이 빠졌고 그다음 왼쪽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옆에 있는 그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도 많이 빠졌고 장비주들은 뭐 4%대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되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밈 주식들의 몰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라이언 코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죠. 라이언 코언은 뭐예요? 네, 그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이제 추이라는 애견 관련 기업을 잘 만들어서 일종의 스타트업 사장이었죠. 그걸 이제 잘 팔은 것 같아요. 잘 팔아가지고 돈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이 경마에 뛰어드셨어. 투기 시장으로 뛰어드셔가지고 이분이 하신 작품이 AMC 엔터를 사서 거의 대주주가 돼갖고 이사회 의장까지 돼버렸습니다. 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이분이 가는 곳마다 게임스탑이에요. 게임스탑 의장이 됐어. 죄송합니다. 게임스탑 의장이 되었고. 배드베스 비욘드를 또 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확 쫓아들었는데 몽땅 팔았다고 딱 공시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자 40% 빠지고 추가로 16%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AMC 엔터도 오늘 떡락을 했는데요. 시네월드라는 동종 업종의 파산 소식이 나오면서 무려 41% 떡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경쟁사가 없어지면 좋은 뉴스예요?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밈 주식은 심리에 의해서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면 그냥 폭락이야. 그냥 폭등 폭락이 그냥 계속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판이라기보다 아사리 경마장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주식 샀는데 분석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 투기하러 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투기로 끝내야지 투기하러 들어갔다 투자 분석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경마장에 갔으면 경마장의 논리를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동네는 그렇다. 그리고 AMC 엔터도 폭락을 하고 시네월드도 폭락을 하자 영화 관련 주식들이 깨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워너브라더스도 7%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6%나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같이 보여줬고요. 반면에 중국 관련주들은 어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원래 유가가 떨어진 것은 중국이 금리를 낮추니까 경기가 안 좋구나 해서 유가가 떨어졌다가 감산하겠다는 소식으로 오른 거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어제 중국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핀디오도 바이두 이런 주식들은 상승을 하면서 알리바바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됐고 또 알버말은 상승했습니다. 알버말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그 특징주는 재택 의료 서비스 업체인 시그니파이 헬스 에 대해서 M&A 경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CVS 헬스, 아마존 등 인수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32%나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포드는 전복사고로 인해서 14년도에 사망한 부부의 유족에게 17억 달러를 제가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7억 달러면 2조 원 넘는 돈 아닙니까? 네, 2조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채권 가격이 드디어 10년물이 3%대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2.976%에서 3.024%로 올랐고요. 연말에 3.5% 기준금리 찍는다는데 2.6이 말이 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제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10년물은. 제가 보기엔 이제 4%의 어디 즈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었는데 왜냐하면 채권시장이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뭐 이쪽은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 연준 인사들이 말하는 4%의 금리까지 가면 과연 미국 그 기업들과 경기가 견딜 수 있을까? 그거는 좀 힘들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채권 시장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기준금리가 4%를 향해서 간다면 금리 역전되는 상황들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건 결국 무슨 말이냐? 실제 침체가 일정 기간 이후에 한 1년 정도 이후에 어느 지점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자 어쨌든 10년 2년물은 3.238에서 얘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3.316으로 거의 한 8BP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 격차가 10년물과 2년물이 26.2BP에서 29.2BP로 3BP 정도 올라가는 상황 보여줬고요. 3년물은 2.688에서 2.745. 자, 3개월물이 이렇게 3개월물이 튄다는 건 뭐예요?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25에서 2.5잖아요. 근데 얘가 2.75를 했다는 건 일단 50BP는 지금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50BP 반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2.75에서 3.0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50BP. 그러니까 2.74까지 3개월이 올린 거고 만약에 얘가 3%까지 간다면 시장은 75BP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독일도 0.9대였었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주 초반인가에 근데 이게 어제 1.2까지 오르더니 오늘은 1.3까지 올랐습니다. 1.3015%까지 오르면서 채권 시장 모두 약세가 됐고 반면에 경제 지표가 시카고 연준 국가 활동 지수가 발표됐는데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는 나쁜 거 플러스는 좋은 건데 이전에 마이너스 0.25%가 0.25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0.27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석 달 만에 플러스 반전이고요. 이 전미 활동 지수는 생산, 고용, 실업, 소비, 판매 등 85개 경제 지표를 가중 평균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별표가 하나던데, 네, 지금은 이런 흐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과 함께 읽어보면,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경기는 좋다라고 표현할 때,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혼돈의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좀 쫄려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빨리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